조금 더 자신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. 뭐 솔랭이로서 보였던 느낌이 있었거든요. 회복. 이제 18 골로 솔로킹 페이커. 아 크라운이 그러니까 받아치는 극적인 조합이 아니고요. 탑 쪽에 또 위험한데요. 전멸이 없는데 전멸 크라운. 와 아 페이커 빌업. 와 오늘 페이커 스케이트 투원 딜이 둘 다. 오 이거 아프겠는데 아프겠는데요? 진짜 너무 가까이 있죠. 그런데 페이커 밑쪽으로 누가 올 필요가 없네요. 자 타릭 타릭이 우주의 광희로 아, 이거 안쪽 좀... 들어가나요? 벌어서 아, 전에... 우주의 광희 이거를 받으려고 자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. 자 케이트는 살았고요. 하지만 수호 역시 잡았어요. 짠나랍니다. 타릭의 무적. 하지만 수호해버린 상태라 할지라도 바운스로 찢어버리면 된다. 당겨오면 된다. 아 하루가 위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. 울프 그리고 운타라까지 기우고 그리고 올라가 그리고 하루까지 페이커 페이커 냉정하게 말하면 SKT의 지금 조합 픽만 딱 봤을 때는 이거 뭘 하려고 한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조합인데 그렇죠 플레이로 보여줍니다. 페이커 선글라스가 도착도 하기 전에 터졌어요. 단 두 방에 황홀한 왕자까지 연결시킨 삼성의 조합이었는데 뭐 케이틀린, 케넨, 루시안 사실상 3원대 조합이기 때문에 건물 순식간입니다. 들어서냐? 기어 안 높고요. 자 밀었고 바운스 그리고 루시안이 하나 둘 하나씩 다 녹여요. 다 녹여요. 그리고 한쪽까지 코드 드라킹까지 페이커. 와 진짜 페이커 끝납니다. SKT로 T1 굳이 급하게 치지 않아도 미니언들이 도와주니까 지금은 급한 건 SKT다. 이걸 진짜 잘 이용하는 게 삼성입니다. 자 그나마 그나마 위로 올라가는 형체를 한번 봤거든요. 순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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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그나마 버텼고요. 충격파! 우려 수요로 당겼을 때 페이커 그나마 잡혀! 페이커 탈출! 안 됐죠? 페이커 알리스타! 자 살상 오래 살아! 바로 뽑아 찍기! 배치를 피하고 그러면 알리스타는 트리가 칼리를 때릴 수가 있어요. 칼리를 자 여기서 아 트리가 못 들어가요. 그러면 큐메도 아, 큐메도 큐메 찍힐 것 같은데요. 뽑아찍기 자 탈출 자 칠 수밖에 없는 SKT 쳐야 돼요. 자 룰러 아래쪽에 와 있고요. 자 네, 룰러가 전면을 통해 어떻게 살리 꼈어요. 네 전면로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 보면은 네. 순간이동 합류가 오는 게 그리고 룰러가 중간에 페이 안 좋아요. 이거 안 좋아요. 삼성 잡혔고요. 페이커도 옵니다. 이러면 상대편 돌아오는 시간만큼 페이커 복귀 시간도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하루도 없고 룰러도 없고 정글러가 죽었어요. 정글러가 이러면 바로 먹을 수 있을 만한 SKT의 타임이 돌아왔습니다. 치고 있는 건 칼리스타고요. 자 이러면 왔는데 남아있는 것은 가능성이 밖에 3밖에 없습니다. 네 스틸보다는 최대한 안 보내는 플레이가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. 되나요? 밀어놓고 진격파! 안되네요. 안되네요. 탱! 와 SKT 피넛 만화는 애매하기는 한데 근데 크라운이 벤치를 썼어요. 자 약기곤 있습니다. 자 피치 공을 우려! 붙었어요! 풀세! 자 여기서 오리아나 진격파! 오리아나 타이밍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? 오 구운도 빠 충격파! 충격파! 아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! 타이밍 좀 묘했고요! 아! 페이커! 페이커 살았어요! 페이커! 도발! 자, 페이커 회복하면 들어오고 이제는 칼리스타를 누가 잡죠 이러면? 근데 그 다음도 그 다음 칼리스타를 누가 잡죠? 벤을 누가 잡죠? 못했습니다! 룰러! 그리고 억제기까지 안쪽으로 들어진다. 룰러 뒤쪽으로 빠졌습니다. 큐베는 완전히 탈! SKT! 페이커! 이러면 다시 한번 압박을 더합니다. 더 부딪힐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둘러만 빠졌는데 문제는 뱅이 쓰러지질 않습니다. 투표량이 어마어마해서 지금은 이제는 수원도 없고 장면 끝났죠. 전설 그리고 끝까지 한번 와 SKT
결국은 역전극을 만들어냅니다. 이렇게 해서 넥서스를 완전히 파괴하는 SK텔레콤 경기가 끝납니다. SK텔레콤 T1. 아, 시티치가 따로 있는 장면인데 이쪽에 인원이 좀 쏠렸습니다. 먼저 럼블리콜 네, 돌아오고 오히려 뒤에 피넛이 위험한데요. 저 이러면 뱅을 점프 스티치 옆으로 뱅을 노린 건 맞는데 급했어요. 아, 위치를 한번 바라봤는데 피넛이 너무 이쪽으로 내는 거니까요. 캐넨 넘어오면서 볼까요? 일단 쌈을 걸었습니다. 이 컬라 이 컬라이저 너무 좋은데요. 이거 그래도 앰비션 한번 당겨줬습니다. 위쪽에서 베이커 잡았어요. 이러면 다음 전투 저 칼리스타가 너무 자 칼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칼리를 레이스가 더 들어갔어요. 못 잡고 안 죽었어요. 벤탈출 크라운까지 룬타라의 반발. 시메르 통로 시메르 통로 어디죠? 트리타라 뒤를 잡으면서 이러면 에이스가 누굽니까? 레드 묻히고 이러면 위에서 앰비션을 잡는 쪽으로 봐야 앰비션 SKT 한타. 스위치는 빠져나갔습니다만 아 여기서 또다시 한테로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KT. 자 이거 럼블이 무조건 먼저 오는 구도예요. 먼저 쌍 커넥터 세요 먼저 왔어요. 세요 세요 술통 탈출용으로 대전을 맞서 있었습니다. 완벽한 탈출 못합니다. 탱킹 안 될 것 같은데요. 술통 먼저 줬고요. 타이밍 가능합니다. 깨뚫미까지 일단 한번 짚어줬었던 장면들 침묵하던 피넛이 한 방을 날렸습니다. 네, 바로 칩니다. 근거가 또 충분해요. 와드 다 있고 칼리스타 잘 꺾고 치다가 빠지는 것만입니다. 그리고 들어온 길목이 좁거든요. 이퀄. 네, 이퀄라이저 너무 각이 좋은데요. 4000 이거 먹은 것 같은데요. 아, 이거 나가면 피넛 성당 타 썼어요. 네. 네, 럼블 때문에 안 먹었어요. 돼요. 아, 네, 이거 아예 그 장면을 제대로 목격도 못하게끔 바론을 잡고 또다시 압박입니다. 알리스타 궁극기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벽은 이건 너무 뒷벽이에요. 네. 이거 돌이 안쪽으로 오기를 좋아하고 있는 SKT 입장에서 전혀 레이스는 죽을 생각하고 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들어가는데 알리스타. 자 지금 넘어가서 안돼요. 그다음에 투메가 넘어갔어요. 루시안 앞으로 갑니다. 뒷사람 밀고 페이커 생존 루시안 생존 스티치까지 잡아냅니다. 트리플 킬 SKT 앰비션, 챔피언 앰비션. 전사 소식이 안 들려요. 앰비션까지 마지막 한 방. 오, 예. SKT 3대요. 경기 서스가 파괴됩니다. 경기가 끝납니다. SKT 텔레콤 T1 3대0 완승을 따냅니다. 상대 엔트리는 전부 뽑아주면서 정말 말 그대로 완승 얻었네요. SKT가 아래쪽부터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어색하지만은 어느 상황에서도 이겼던 게 결국 SKT의 역사였던 거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.